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가 남구 대명동인데요. 오늘은 여기 20m 도로변 접한 통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쪽은 여기 삼각지 로타리에서 영대병원 가는 길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학교 횡단보도 끼고 있는 바로 이 매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일전에 신축일 때 막 지었을 때 제가 영상 광고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2층, 3층, 4층 이렇게 임차가 되어 있고 1층을 세를 놓으면 되는 조건인데 현재 뭐 가려서 좀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1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깔끔한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줘야 건물 매매도 우선 수월하고 그리고 깔끔한 업종이 들어와야 건물 인물도 자체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가려서 받고 있는데 뭐 배달업종이라든지 음식점 문의는 엄청 많다고 합니다. 세를 뭐 아무거나 괜찮다 하시면 얼마든지 세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 영대병원 올라가는 저기 지금 이제 포터 차량이 딱 꺾이는데요. 저기 올라가시면 또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이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매물은 이 상가가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상가가 더욱 좀 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229제곱미터, 건물 486제곱미터, 대지 9평 산산시 69.4평, 건물 147평입니다. 21년 9월 7일날 준공이라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28억에 대출은 10억 4천, 임대보증금 만실시 1억 5천 됩니다. 인수가격은 16억 1천만원 인수가격되어 있고요.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이 만실시 915만원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 이자는 제가 5%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5% 제외하고 482만원 수익률 3.6%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층은 태권도, 3층은 무역사무실, 그리고 4층은 종합건설사무소, 이렇게 3개의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길 건너가서 제가 상가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우선 주차장은 여기 횡단보도 앞쪽에 여기 차량 주차 한 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쪽으로도 주차 차량 한 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 20m 도로변 쪽으로 상가가 평수가 약 한 23평 정도 평수가 되는데요. 요 상가 내부 어떻게 마감이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상가 내부 들어왔습니다. 상가는 여기 지금 기둥 보이시죠? 이쪽으로 해서 두 칸으로 분할도 가능합니다. 뭐 11평, 12평 정도 평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 사무업종이라든지 카페 등등 그런 업종들 참 잘 어울릴 것 같고 자동차 용품샵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썬팅, 광택 이런 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배수구 뽑아두셨고 수도 또 이쪽에도 수도 이렇게 뽑아두셨는데 뭐 분할해서 세놓기 해도 괜찮은 구조로 맞춰놨고요. 반대쪽으로 제가 한번 돌아가 볼게요. 반대쪽은 바로 옆에 또 경상중학교가 있습니다. 경상중학교 진입하는 골목 쪽 라인인데요.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이 골목 쪽 라인에는 6m 도로 접하고 있고 이쪽에도 상가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가 이제 6m 도로변 쪽으로도 주차를 2대 정도 하실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건물 뒤편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뭐 실외기 놓으실 수 있는 자리까지 완벽하게 구조를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 들어가서 옥상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변 환경 보여드리고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2층에 이렇게 또 태권도 학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임차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엘리베이터 1층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르락내리락 뭐 불편할 거 없이 계단 없이 경사로로 이렇게 원만하게 엘리베이터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7인승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샴페인 골드 색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부에도 이렇게 CCTV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 내렸는데요. 여기 4층 사무실 이렇게 하나, 여기 건설 사무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옥상 올라가서 주변 환경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은 계단 여기 봄꽃 이렇게 둘러봐도 여기 전체적인 색감이 밝은색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내부 들어와도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옥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앞쪽에 빨간색 건축물 보이십니까? 저기가 계명대학교 이제 대명 캠퍼스고요. 저 뒤에는 이랜드 타워도 보이고, 그리고 바로 마주하고 있는 쪽에는 영남이공대학 그리고 영대병원. 오늘 또 건물 위치가 영대병원 올라가는 길목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막 입주를 시작한 교대의 코로 하늘채 신축 아파트 바로 끼고 있습니다. 영대병원과 여기 아파트 신축 코로 하늘채 아파트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위치는 바로 또 삼각지 로타리에 인근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뭐 임차 조건 뭐 세 넣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뭐 주인분 현재 주인분께서 세를 놓는 부분 걱정하지 않게끔 최대한 임대료를 맞춰주신다고 하시니까 공식 부담 없이 인수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이제 매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최대한 매수인 분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봐 드리겠다고 합니다. 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